드넓게 펼쳐진 황금들녘.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친환경 쌀 재배지인데요. 서해안의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아 알맞게 연그른 벼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수확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올해 또 태풍도 안 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합니다. 한 해를. 드디어 올 한 해 농민들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인데요. 한 해 동안 정성으로 길러낸 벼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화성 햇살 드릴 쌀은 친환경 재배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재배되고 있는데요. 일조 시간이 길고 밤과 낮의 온도차가 적당한 서해안 평야지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화성쌀. 햇살이 넓게 퍼진다는 이름의 햇살 드릴 쌀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친환경 단지로요. 우렁이를 써서 제초 작업을 하고 나머지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병충해는 친환경 자재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명품 쌀로 불리며 찰진 단맛을 자랑하는 햇살 드릴 쌀은 쌀알이 무겁고 밥을 지으면 윤기가 자르르 도는데요. 농약에서 안전한 쌀이죠. 다들 우려하는 게 농약, 잔류 농약이 남는다 이런 건데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음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우리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전량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햇살 드릴 쌀은 마그네슘과 규산이 풍부한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벼로서 수확해서 탈곡 과정을 거쳐 밥을 했을 때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아주 맛있는 쌀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확한 햇살로 지은 따끈한 밥. 반찬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쫄깃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햇살 드릴 쌀밥. 그 맛이 일품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실제 쌀맛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야외에서 먹는 기분이 또 너무 좋긴 한데요. 그 야외에서 먹는 기분에다가 아주 쌀도 우리 친환경으로 만든 쌀이라 한번 드셔보시죠. 금방 추수를 끝낸 벼가 도착한 곳은 화성 RPC 미국 처리장인데요. 햇살 드릴 쌀의 맛의 비결은 친환경 재배와 철저한 관리에 있다고 합니다. 추수가 끝난 벼는 바로 화성 RPC 미국 처리장으로 옮겨지고요. 선별과 건조 과정을 거쳐 최첨단 저온 저장 시설에서 냉각 보관되어집니다. 각 품종별로 저희가 수매를 해서 건조 저장, 가공, 제조, 품매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화성 RPC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주문량에 맞춰 그때그때 가공함으로써 신선한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철저한 관리 과정을 거쳐 명품 쌀, 햇살 드릴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햇살 드릴 단지에 생산되는 그 품종별 조적도 각 창고마다 저온조장 창고에 100도로 조적을 하고서 아주 고품질로 저희가 생산, 가공, 제조, 판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탄생된 화성 햇살 드릴 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친환경 재배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과정을 거치는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저도 여기 화성에서 살지만 다른 쌀보다도 햇살 드릴 쌀이 더 윤기가 있고 밥맛이 좋고 그래서 햇살 드릴 쌀을 이용합니다. 화성시에서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등 앞으로 다양한 농정 시책을 개발해서 질 좋은 고품질의 쌀을 많이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인 만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화성 햇살 드릴 쌀. 인터넷 쇼핑몰이나 화성팜이나 가까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쫄깃하고 윤기 나는 햇살 드릴 쌀을 가정에서 맛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